많이 적힌 걸 알고 있습니다.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와 함께 앞으로 자치계획에 따른 부분들을 서로 좀 화합하며 단합하면서 이게 좀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뭐 이 코로나 상황이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되지 못해서 시장으로서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그래도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차질 없이 각 주민자치회에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. 적경지역인 김포시는 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이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민선 7기 들어와서 평화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저는 평화는 밥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. 적경지역 김포가 이 평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